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과 또 용도 지역의 세분, 그다음에 상업 지역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. 용도 지역 뭐 주거 상업 농업 주거 상업 주상 공농 네 가지 있죠. 네, 그 중에 이제 상업 지역을 보는 건데 상업 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. 요거 예.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 네 가지죠. 네. 세부적인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인데.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다음 중 뭐 상업지역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 이거 네 가지 상업지역의 종류를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.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유통, 중심, 일반, 근린 세 가지 순서를 좀 바꿨죠. 왜요? 이게 유, 중, 일, 근. 네, 근은 외우시면 되지만. 여러분 유중일 아시죠? 네, 유중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그래서 네. 감독님이신데 야구 감독님이시죠?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바로 무슨 얘기 하는지 바로 알 거예요. 이게 유중일 감독님 얘기하는 겁니다. 그분의 성함을 따면 상업 지역을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. 유중일 뭐 근은 알아서 외우시고요. 네. 그래서 상업 지역은 유중일 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